강아지 있냐고요? 강아지 있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첫째 그때 제가 한번 팡이 알려줬잖아요, 이름. 팡이는 사실 작년에 저 한참 여신강림 찍고 있을 때 예쁜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그치만 둘째 티켓도 있고 강아지 키웁니다. 좋아하는 밴드가 있나요? 네, 있는데 뮤즈 진짜 좋아하고 한국에서는 딕펑스 좋아해요. 딕펑스 나 얘기한 적 있을걸요? 딕펑스 좋아해서 예전에 스탠딩으로 공연도 보러 가고 유튜브도 다 보고 공연 그랬어요. 여기 몇 시냐고요? 7시 56분입니다. 저녁. 하이. 안녕하세요. 인스타 라이브는 내가 몇분 했는지는 알수 없는 거죠. 엄마다. 엄마네. 엄마 하이. 사실 저희 엄마가 제 생일인데 여행 갔어요. 그랬더라고요. 저녁. 아, 앞머리 잘 어울린다고요? 근데 앞머리가 되게 없이 오래 있다 보니까 아직 적응을 한것 같으면서도 어렵더라고요. 특히 여름 되고 하니까 습하거나 요즘 비 많이 오잖아요. 비올때 되니까 앞머리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네. 뭐팁 있어요? 앞머리 잘 편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팁이?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한 머리인데 이쁘게 라이브 하고 싶어서 안 풀고 바로 켰어요, 오자마자. 세이 하이 인도네시아. 하이 인도네시아.
저녁은 다들 먹었어요? 나 이따가 뭐 먹지, 저녁? 안녕하세요. 나 입술 뭐 발랐냐고요? 뭐 발랐지? 나 아까 촬영 때 아까 바른 건데 지금 케이크 먹어서 다 지워진 것 같은데. 이거 댓글 창 이만큼 반이 보이잖아요. 이거를 크게 볼 수 있는 그건 없는 건가? 그건 안 돼요? 안 되나 보네. 내 목소리는 안 된다고요? 안 들려요? 아, 들린다고? 항상 어흥 아니면 윙크가 있네. 오늘 룩으로 사진 한 장? 사진 많이 올리고 싶은데 나 사진을 잘 못 찍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진을 많이 안 찍어서 올릴 게 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때 말고는 사실 그 올릴 만한 사진이 많지가 않아. 좋은 저녁이에요. 날 예쁘다. 좋은 저녁이에요. 내가 아까 몇 분에 켰지? 딱 8시 10분 되면 끌까? 오늘 라이브를 켠 목적은 정말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뭐 했어요, 오늘 다들? 오늘 엄청 습하던데? 비도 잠깐씩 왔다가? 야외 촬영이 있었는데 비 그쳤을 때 얼른 찍어가지고 무사히 다 찍을 수 있었어요. 생일이시구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뭐 했냐고요? 그냥 밥 먹고 아, 뭐 딱히 재미난 거를 한 게 없어서 넷플릭스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랬어요. 네, 선물들 다 받았어요. 선물들도 다 받고, 편지도 받고, 케이크도 받고. 잔뜩 받아서 어제 언박싱하고 아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뭐 하고 있냐고요? 나 촬영 끝나고 와서 라이브를 켰고요. 케이크를 먹다가 저녁 먹을 배를 위해서 조금 남겼어요. 저녁 먹어야 돼. 기억법 블랙? 다 봤죠? 그때 저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바로 받자마자 보지는 못하고 그 촬영 끝나자마자 블랙 다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나 블랙 처음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엔지컷들하고 비하인드 영상도 보고 색다르더라고.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낮에 브랜드 이름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도 되나? 여러분, 브랜드 이름 얘기해도 돼요, 여기서? 그냥? 알려줘요, 제발.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되는 건가? 뭐, 무튼, 그, 스마일 있는 브랜드 도넛집, 알죠? 그거 케이크 먹었어요. 처음 먹어봤어요, 케이크.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조각 먹었어요. 안 된다고요? 우리 레이저빠가 안 된대. 브랜드 이름 얘기하면 다행이다. 얘기 안 하고 스마일 모양까진 괜찮잖아요. 스마일 모양. 다행이다. 우리 레이저 오빠님이 보고 계셔서 마음이 갑자기 편해졌어. 아우, 큰일 날 뻔했네. 아우, 갑자기 덥네. 네, 지금 혼자 있어요.